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서성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에는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CPP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뜨거운 거죠. 그 시장, 그렇죠. 사실 저희 이제 금리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도 영향을 받았어요. 분위기를 좀 볼까요? 일단 이게 어제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0.5% 정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쭉 밀립니다. 그래서 0.7%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근데 보면 나스닥 폭이 이렇게 빠졌을 때 S&P는 덜 빠졌어요. 그 차이는 뭐였냐면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튀면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크게 큰 흐름 하나만 딱 뽑으면 그 금리지만 두 번째 자그마한 이슈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5만 달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갑자기 장 시작하기 전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이제 빚을 내가지고, 그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비트코인 투자할 거야. 딱 발표를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기업이 나타날 정도로. 은행에서 빌리지 왜 필요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8% 폭락을 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그 발표 이후로 5만 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테슬라가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으면은 저기 그 투자산 평가 이익이 생겼을 텐데. 테슬라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 보통 그거잖아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가격보다는 일단은 가장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이제 통칭 이제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채권 수익률, 금리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금이라든지 원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파생 상품이 생기기 전에는 그 현물로 받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리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게임머니들 같은 거 보면 아, 나 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1조 갖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1조가 뭐예요? 1경. 1경. 아, 1경이에요. 1경 갖고 있다는 둥. 아니, 저 단위는 한 판 게임머니도 안 돼요. 이제 뭐 그런 식의 자기 위안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대체를 할 거고 달러 대체하고 네. 뭐 이런 식의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기축통화의 가장 핵심은 세뇨리티 이펙트인데 세뇨리티 이펙트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축통화를 저기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군사력이거든. 근데 이게 뭐 무정부 상태, 되게 아나키스트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예. 뭐 그런 상태인데 일단 그래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산 가치는 올랐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라가르드 22 총재는 우리는 절대 안 산다. 우리는 이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청문회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데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투기적 거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그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8,000달러 초반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49,0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커지죠. 기업 가치에 있어서
이게 현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식의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테슬라라든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그 변동성이 큰 상품을 이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일부 헤지펀드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갖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셔야 돼요. 측정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딱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이제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주가는 할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지극히 저기 그 상식적인 건데 근데 이렇게 저기 그 속된 말로 개난리치는 이런 저기 자산에 투자를 했으니 주가가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뭐 계속 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일부 금융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이제 만드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채널 K 보시는 분들이 일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돈으로는 경영을 해야지 왜 비트코인을 삽니까?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 돈으로.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렇죠. 변동성이 그러니까요. 큰 부분들은. 빚내서 투자하거나 회사 돈이나 뭐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돈이 지 돈은 아니잖아요. 주주들의 돈인데. 일단은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페이팔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4% 5%씩 급등을 했었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품을 대부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상태에서 보합권에 대한 성장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그 금융 섹터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이어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가 올라간 건 역시 금리? 금리 때문에. 예. 금융 섹터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금리 때문에 또 빠진 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일부 대형주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하락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마감을 앞두고 살짝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애플이 이제 애플카 관련돼가지고,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닛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애플카와 관련돼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애플이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온 점도 특징이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큰 흐름에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흔들린 정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진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시장에서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튀게 되면 일단은 신흥국에서 자금 빠지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처럼 테이프 텐트럼이나 이런 것들처럼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연준이 계속적으로 온건화 통화 정책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나 이런 것들처럼 급격하게 빠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데 지금은 인플레 압력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경기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뿐이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들 보면 수급,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지금 현재 그 상품, 특히 국제유가라든지 곡물, 뭐 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선물옵션 그 매수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품목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였고 곡물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 2% 정도 상승을 다 했었거든요.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브라질 쪽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그 대두 수확 시기가 좀 지연되고. 우리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어쩌저쩌고 괜찮. 아니 뭐 미국에 하지만. 저기 그 아주 폭설과 추위가 온 거 오면 뭐 기상은 이제는 예측 불허다. 그렇죠.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기상청인데요. 이게 보면 미국 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곡물 지역은 여기가 이제 겨울밀, 봄밀, 옥수수 뭐 이런 대두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쪽 그러니까 텍사스 그 멕시코만 근처에 지금 폭풍우가 겨울 폭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럴까. 특히나 이 보라색 쪽이 이쪽이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강화되면서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폭풍우고 여기 우려스러운데 뭐 이런 파도 뭐 이런 건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이 멕시코만 이 근처가 그 해양 식주 시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페르미안 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셰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그러면 보라색보다 빨간색이 더 추운 거예요? 아니죠. 이제 보라색은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그 추워지는 데고 여기는 이제 좀 폭풍우가 좀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셰일 기업들이 다 시추를 멈췄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멕시코만 근처로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시추 해양 시추들이 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 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 같은 게 날씨야 뭐 기상청 그 미국 기상청 날씨를 보니까 조만간에 또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금방 풀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멈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감소 이슈가 좀 불거진 상태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추워버리면 그 한 시간 만에 60cm 눈이 내릴 정도로 텍사스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버리면 일단 차량 운행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이쪽 뉴욕 쪽에 그 대규모 폭설이 내리면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같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키나 보드 타고 다니던. 네. 예. 그 메라탄에서 보드 타고 다니고 막 했던. 이제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뉴욕 그때 당시 폭설에 비해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국제유가의 흐름을 건드렸다는 것.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보면 선물옵션 그 대규모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그 종합을 해보면 그 금리 상승폭은 좀 더 확대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양책이 추가가 되면 얼마 지난주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안에 그 내용을 그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소비자 그 경기 소비재 관련된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럼 1.9조 달러의 움직임이 그 폭발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3월 달에 지급이 되면 그쪽의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3월 달, 4월 달에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금리 상승폭을 더 확산시킬 수가 있고요. 해외 헤지펀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1.5%까지 가면 일부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1.4% 5% 정도. 그 정도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패리티가 되든지 아니면 넘어갈 수 그렇죠. 있게 되면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1.75%까지 올라가도 그 배당 수익률 뭐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기업들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크래시 돼 가지고 뭐 시장이 푹 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일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MSCI 한국지수가 0.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 같은 경우도 한 6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 0.5에서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방향성은 외국인이 여기에서 그 금리로 인해서 매물을 좀 추리가 할 거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환율, 금리, 그리고 외국인 수급 정리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 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